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1월 10일 일본의 인카운트라는 매체에서 BTS의 뮤직비디오 DNA가 경이적인 9억 뷰 달성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입니다. BTS는 10일 2017년 9월에 공개한 DNA의 뮤직비디오가 9억 뷰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BTS는 2018년에 발매한 앨범 Love Yourself 전 티어는 미국 빌보드의 매일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처음으로 1위를 달성하고 이어서 Love Yourself 결 Answer, Map of Soul, Persona와 함께 11개월 만에 3개의 앨범이 연속 1위를 획득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또한 작년 7월 미국 넬슨 뮤직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리포트에서는 Map of the Soul, Persona가 탑10 피지컬 앨범 차트의 1위를 획득, 미국에서 최고의 앨범 판매를 기록했다. 경이적인 재생을 기록하고 있는 DNA의 뮤직비디오는 2017년 9월 18일에 공개했다. 가상현실과 우주 공간을 왕래하는 것 같은 장면의 전환으로 우리들은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운명으로 얽혀 있어서 DNA에서부터 하나였다 라고 하는 가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빌보드 핫 100에서 4주 연속 차트인하여 2018년 2월에 전미 레코드 협회로부터 골드 디지털 싱글 인증을 받는 등 관심을 모았고 1월 10일 오전 9시가 지나자 유튜브 재생 횟수가 9억 뷰를 돌파했다. BTS의 뮤직비디오 재생 횟수가 9억 뷰를 넘은 것은 DNA가 처음으로 또 다른 Fire, 불타오르는 애, Fake Love, Boy Will Love Fit, Halsey, 작은 것들을 위한 시, Halsey Featuring, Mic Drop, 리믹스가 6억 뷰, Idol, Nope, 쩔어, Blood, Sweat, Tears, 피, 땀, 눈물이 5억 뷰, Save Me가 4억 뷰, Not Today, Boy in Love, 상남자가 3억 뷰, Spring Day, 봄날, War of Hormone, 호르몬 전쟁, I Need You가 2억 뷰, Danger, Just One Day, 하루만, We Are Bleedproof Part 2, Learn, Serendipity, Singularity, No More Dream, 등이 1억 뷰를 넘었다. 유튜브에는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를 포함하여 전 세계 400만이 넘는 댓글이 지금도 달리고 있다. 그리고 BTS는 대망의 네 번째 앨범 Map of the Soul 7을 2월 21일 18시에 전 세계 동시 공개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9일 0시에 컴백 맵을 공개하고 맵에는 숫자 7 몇 개를 겹쳐서 입체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추가한 Map of the Soul 7의 컨텐츠 공개 일정이 들어가 있으며 런던, 베를린, 서울 등 특정 도시가 명시된 Connect BTS라고 하는 일정이 여기저기 적혀 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앨범 발매일의 1개월 전이 되는 1월 17일에 선 발매곡 퍼스트 싱글과 아트 필름을 함께 공개할 예정으로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 기사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단하다. BTS 멋있지 않나요? 나도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싫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보든 보지 않든 개인의 자유니까 불평을 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9억 뷰. 확실히 부정으로 처리한 재생수가 있다면 반드시 유튜브 측이 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도 줄지 않으면 진짜겠죠. 이름 이외에는 모르지만 분명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방탄 멤버가 뮤직비디오를 만든 등 골브레이커. 이불킥. 진의 솔로곡. 투나잇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전에 10억 뷰를 기록했다고 하던 사람의 시기에는 노래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노래는 전혀 듣지 않는다. 새 앨범의 수수께끼 풀기를 위해서 몇 번 보았습니다.
수수께끼 풀기가 아니라도 또 보겠습니다. 뮤직비디오의 구성이나 의상을 보고 싶어서. 바닐의 지민은 아직 원폭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까? 태형 이외 모두 별로다. 빅뱅의 T.O.P.C가 얼마큼 좋은 목소리의 꽃미남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가사를 쓸 수 있는 걸까? 아직 젊은데. 솔직하고 성실하고 머리가 너무 좋다. 정말로 윤기씨. 천재입니다. 비난을 하려는 사람은 우선 유튜브의 스테이지 동영상을 봐주기를 바래. 어쨌든 멋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를 알게 되면 포로가 되고 말 텐데. 일본에도 이런 굉장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육탄전자대 같은 어감이 뭐라고 말하기 그렇다. 어젯밤에 날짜가 변함과 동시에 공개된 인터루드 세도우도 몇 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수만 건의 댓글이 붙었습니다. BTS는 정말로 경이적입니다. 방탄, 멋있네요. 지금부터 더욱더 방탄의 매력에 빠져드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울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 뮤직비디오일까 생각하고 보았더니 노래도 연출도 그다지 대단한 것은 없었다. BTS 또 기록 경신입니까? 확실히 댄스도 어울리고 정말로 멋있네요. 전 세계에서 인기 폭발이니까 정신적 압박도 엄청날 것 같네요. BTS 덕분에 친구인 포포 씨가 콩 이외의 것들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화 소년단은 뉴욕의 공원에서 무명이었던 것은 정말로 웃겼다. 무엇이 좋은 건지 모르겠다. 재생 횟수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노래나 댄스는 멋있습니다. 덕분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미국에 3년 있었습니다만 BTS 모릅니다. 재생 횟수가 있어도 무명입니다. 팬 사이에서는 우주 넘버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인기가 있는 건가? 이런 그룹은 몰라요. 대단하다. 무심코 뮤직비디오 보고 재생 횟수에 공헌해 버렸다. 전반 발광 머리에 애가 출연하지 않았나? 도대체 뭐하는 얘들인가? 노래도 모른다. 미국에 있었지만 모른다. 어디가 좋은지 전혀 모르겠군요. 이런 기사에서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모르는 주제에 어째서 이러쿵저러쿵 발언한 이유를 듣고 싶다. 모른다든가 흥미가 없다든가 말하면서 기사를 읽고 댓글까지 다는 사람들. 웃음. BTS 덕분에 전 세계로부터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고 UN에서 연설하는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들인데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다니 한국 정부는 우둔하군요. 한국의 매력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인데 마음이 너무 좁네요. 필시, 여전히 한국에는 재생업자가 존재하는 건가? 최근에는 야후 댓글러의 좋아요, 싫어요조차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역시 전무후무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순수한 보이그룹 BTS는 한국을 무조건 비난하고 있는 일본의 넷우익에게도 경외의 대상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일본 그룹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BTS에 대해서 한국인이라는 것이 싫어서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BTS를 부러워하는 넷우익들의 시기와 질투라고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외교의 최종 목표가 자국 이익의 극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관광, 경제 부문을 아우르는 최고의 외교관인 BTS가 세계에서 창출하는 가치와 경제적인 효과는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같은 수준의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고 설사 우리나라의 아미들이 그런 것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보다도 국익을 선양하고 국격을 높여주는 BTS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